안녕하세요. 농어촌희망재단과 대성군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하는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의 아로마 DIY 강사 박기숙입니다. 점점 햇볕이 강해지면서 피부에 잡티들이 더 눈에 띄죠. 그래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자체를 조금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크림을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리면 미용 효과도 있지만 치료 효능까지 있는 코코넛 오일, 천연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금정깨 오일, 그리고 유화 왁스, 워터와 항산화 적용을 하면서 보존 효과를 조금 더 길게 잡을 수 있는 비타민 E, 그리고 보습의 알로에 베라겔, 식물성 글리세린, 진정 효과가 있는 알란토인, 햇볕 화상을 막아주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노화를 막아주는 징크, 옥사이드, 그리고 재생을 시켜주는 라벤더 오일까지 넣어서 선크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만들기 시작해 보겠는데요. 비컵 소독 한번 해주시고, 저울도 0점 세팅 하시고요. 검정깨 오일이랑 코코넛 오일, 워터, 비타민 E까지 제가 유화제 사용해서 요렇게 선베이스 보냈습니다. 요게 요거를 끝만 살짝 커팅해 주신 다음 요 베이스를 한 명당 36g 36g. 그다음에 다시 0점 맞추고요. 알로에 베라겔 5g. 알로에 베라겔 묻었기 때문에 스푼 그냥 그대로 꽂아 둔 채로 0 맞추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니면 옆에 분이 좀 들고 계시든지, 저는 저 혼자기 때문에 꽂아두고 0점 다시 맞추고요. 식물성 글리세린 2g. 알란토인 가루 제형입니다. 알란토인 2g. 여기. 흰색 막대 스푼 큰 쪽이 1g이기 때문에 1g 쪽으로 두 번. 저어주겠습니다. 소인 가루 6만은 역시 살살 잘 믹스되게끔 여기 가장자리 부분까지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 하시면서 다시 숟가락 꽂아둔 채로 0점 맞추시고 티타늄 디옥사이드 분산액과 징크 옥사이드 분산액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퍼백 작은 곳에 얘들이 손에 묻으면 하얀색 시멘트 페인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보냈는데 끝만 자르셔서 그램을 재시면 돼요. 저는 지금 통에 담겨 있지만 나가 있는 꾸러미에는 지퍼백에 있다는 거. 티타늄과 징크 옥사이드 5g. 다시 섞어주겠습니다. 티타늄 옥사이드
때문에 색깔이 조금 하얗게 이렇게 선크림을 발랐을 때 백탄 현상이 일어나는 재료가 비타민 옥사이드라는 것. 대신 햇볕에, 강한 햇볕에 화상을 막아주죠. 그리고 일단 섞은 다음 상처 재생 효과가 강한 라벤더 오일 5방울. 용기를 요렇게 요런 용기 찾으시고요. 앞에 여기 꼭지 보이시나요? 요거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요 꼭지를 요렇게 담아둔 다음 용기도 한 번씩 소독해 주시고요. 앞이 작은 주사기 있으시죠? 여기에다가 용기 입구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주사기로 선크림 만든 것을 다 넣었다면 앞에 꼭지 부분 중간 캡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중간 캡을 꼭 넣으시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게끔 넣으시고 뚜껑 닫으신 다음 이 용기는 이렇게든 상관없기 때문에 스티커 아래 위 구분 없이 편하신 대로 붙이시면 돼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쓸 때 잘 나오는 게 좋아서 그냥 뚜껑이 밑으로 이렇게 스티커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오늘 만든 선크림은 피부에 얇은 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원리로 피부 트러블이 작고 눈시름이 없습니다. 단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아침에 한번 바르셨다면 점심 나절에 한번 더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것만 조금 유해서 발라주시고요. 이거는 3개월, 7월 말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